하면서 힘들지 말라고 게임기를 선물을 해줬다. 네, 그리고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는데요. 네. 뭐 거의 무대를 매일 스케줄도 누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뭐 네. 끝나고 나서라도 인터넷으로 챙겨보시고 뭐 이런 걸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도 해주고 아무래도 같은 댄스 가수이다 보니까는 모니터도 많이 해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보은아 씨는 또 어떤 도움을 좀 주고 계시나요? 너무 닮았어요. 네, 멋있는 누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누나는 그냥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한테. 아무래도 이쪽 일에 먼저 있었던 사람이니까 조언 같은 걸 저도 많이 해주시고 네.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시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막 선물 같은 건 안 주더라고요. 네, 천둥형은 많이 받아오던데 네. 누나, 네. 누나는 그렇네요. 일단 네. 선물은 없이 말로 네, 말로 다 끝나버려요. 일단 말로 모든 걸 다 해버린다라는 거 네. 뭐 누나 지금 누나가 좋은 점을 말을 해줬지만 이건 뭐 후각은 고사하고 누나지만 그래도 창피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누나 이런 점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누나가 거의 뭐 다큐에서도 보여줬듯이 네. 그런 성격이 정말 있는 그대로 성격이에요. 굉장히 재밌고 털털하고 네 그래서 창피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누나의 모든 점이 다죠. 누나의 모든 점이 다 좋다라는 네. 거. 아, 그리고요. 멋있는 누나네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희 장훈나가 TV에서는 되게 이미지 관리하고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우선 하이킥이 날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던 말던 주먹부터 날라오고 그런 면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보은아 씨는 정말 청순하고 너무너무 예쁜 네 그런 눈썹을 밝히는지 정말 아닌가 봅니다. 지금 화면에 표정이 잡히고 있는데 아 딱딱했나요? 정말 네. 아닌가 봅니다.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누나를 현재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뭐 굳이 엠블랙이 아니더라도 다른 연예인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준다면 멤버 안에서 한번 찾아봐도 괜찮고요. 저는 저희 작은 누나이기 때문에 멤버들한테 소개를 못 시켜요. 안 될 것 같아요. 멤버들을 생각해서 작은 멤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누나는 네. 잠시 제껴두겠다라는 거 네.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둥군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숙소에 가서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멤버들 안에서 보호를 해주세요. 지우형의 눈빛이 살기가 이렇게 띄어내셔. 네. 너무 치고 싶지 않아요. 아, 박승원의 총이 지금 저를 위협하고 있어요. 선생님. 무섭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그 강한 카리스마를 눈에서 발산을 했던 지호 씨. 네. 이미 한번 가수로 데뷔를 했었던 경험이 있죠? 네. 2007년도에 하이키즈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 끝에 잘 안 됐지만 네. 이렇게 또 엠블랙이라는 그룹으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서 저한테는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엠블랙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리더 승호 씨는 참 남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전 학년을 반장을 역임했다. 대단한 기록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맞죠? 네, 맞는데요. 네. 네. 스스로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러운가 본데. 뭐 자랑이 될... 되게 네, 전 학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네, 고등학교 네, 반장을 했습니다. 그런 우등생이었는데 이렇게 가수로서의 또 길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일단 중학교 때까지는 인문 학교를 나왔는데요. 이제 고등학교에는 안양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예체능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대학교까지 이제 연극영화과 전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준 씨 같은 경우는 이미 헐리우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닌자 어쌔신에서 비의 아역을 맡았었는데요. 네. 네. 앞으로 또 계속 그렇게 영화 활동 예. 하실 계획이지? 그건 죽을 때까지 할 거고요. 예. 와, 그 야심찬 각오가 지금 느껴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네. 닌자 어쌔신이라는 영화가 이제 딱 2주 정도 후에 개봉을 합니다. 근데 그 영화가 19세예요. 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19세가 안 되시더라도 네. 봐주시면 예, 다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9살 이 네. 이상 그거 아직 계속 예. 드시면 안 되고요. 이게 왜 감건 네. 네. 어쨌거나 좀 네. 많은 분들이 닌자 어쌔신 봐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남녀노소 모두 다 네.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저도 꼭 보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멤버들 각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엠블랙에 대해서 아주 조금은 좀 알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멤버들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준 씨가 갑자기 들어버린 그 지목 막대기 특별히 오늘은 빼빼로데이라서 저희가 빼빼로를 만들어봤습니다. 질문을 드리면은요, 그 해당하는 멤버를 지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 역시 아이돌 그룹이라서 그런지 벌써부터 소란스럽고 아우 번잡합니다. 뭐 드시면은 안 되는 거고요. 아, 잡혔습니다 지금. 역시 막내답습니다 미루군. 아, 그동안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지금 다 들으신 거죠? 네, 네, 네. 어쨌거나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목해주세요. 자, 같은 팀이지만 라이벌로 만났다면 가장 위협이 됐을 것 같은 멤버는 누군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어떻게 됐나요? 가장 많은 표를 다 조금 많이 나뉘기는 했는데 지금 지호군이 두 표를 받았죠. 예. 역시 네. 지호군이 지호군이 두 표를 받았고 네 제 위치로 해주시고요. 예. 지호군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우선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네. 멤버지만 이렇게 네. 라이벌로도 의식을 해주시니 네.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수호군을 뽑았지만 네. 멤버들 다 사실 배우자 너무 많고 너무 다들 잘하는 게 각자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뭐 다 뽑고 싶습니다. 거짓말치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매번 네, 거짓말이에요. 네, 죄송해요. 거짓방송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솔직한 그룹이라고 했었는데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한 지 지금 한 달 정도가 됐거든요. 한 달이라는 기간이긴 하지만 가장 용된 멤버는 내가 봐도 얘는 진짜 용됐다 이런 멤버 있다면 하나, 둘, 셋! 잠깐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승호군 리더가 지금 3표로 2표였고요? 2표 네, 미루군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지만 막내 미루군이 지금 3표를 받았거든요. 네, 제가 산 지는 지금 19년밖에 안 됐지만 네. 18년 동안 농사를 17년 동안 농사를 짓다 와가지고 네. 제가 되게 왔을 때 시골 소년이어가지고 네. 네. 피부도 이렇게 막 그러고 그래서 이름이 용이에요. 네. 용됐다고. 네, 용됐다고 용으로 주셨거든요. 네. 되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지금 들었지만 형들한테 네. 지금 들었지만 저 처음 들었을 때 웬 이상한 애가 이렇게 들어와서 연습생으로 왔나 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질문은 이미 미르 씨를 염두에 두고 나온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멤버 모두가 A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A형인데 A형 6명이 지금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삐치는